존경하는 장선대 회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제 10대 충청북도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순조로운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이시동 지사님과 김병욱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최근 농업 인구의 지속적 감소 추세, 과속 화상병을 비롯한 각종 병충해와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의 감소 등 우리 농촌 지역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산물 과잉 생산을 위한 가격 폭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키는 가운데 친환경 농업을 위한 물질 필요 지원 사업이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와 충북도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의 물질 필요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이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를 증진시키는 한편 토양 환경 보존을 위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필수적인 유기질 비료는 농업인들에게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지원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자원 순환 농업 정착과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 생산을 두되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와 시군비를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충청북도의 최근 3년치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17년 국비 101억 원에 시군비 60억 원, 2018년 국비 96억 원에 시군비 54억 원, 2019년은 국비 84억 원에 시군비 51억 원으로 국비 지원 감소에 따른 시군비의 감소로 인하여 지원 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다량군의 경우 총 3,885농가에 대해 11,753톤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할 계획으로 국비 62%, 군비 38%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비 지원이 감소로 인하여 시군비는 지원 비율에 따라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농가의 어려움이 가속되고 충북도의 농업군 자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또한 축산 부산물을 자원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비료화가 되지 않는다면 소각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우려가 가까운 충남을 비롯해 경기, 강원, 경북, 동남 지역 등은 환경 친화적 농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도미를 편성해 농업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한 도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충북도에서도 얼마든지 도미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비 부담금에서 도미가 일정 비율 지원된다면 열악한 시군 재정과 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국비와 시군비를 지원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반드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시송 지사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하는 충북을 위해 지사님이 응답을 촉구드리며 5분 자기발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